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길어지면서 성범죄 증거 채취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서울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네 곳 가운데 정상 운영 중인 곳은 한 곳뿐인데 피해자를 인계할 병원 세 곳이 새로 지정됐지만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공보의 등을 상대로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글도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수사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달 화성 탐사용 우주선 스타쉽이 세 번째 시험 발사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스타쉽은 고도 234km까지 올라가 48분간 지구 궤도를 비행하는 데 성공했지만 계획했던 바다 착수에는 실패했습니다. 인간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건 물론 명령을 파악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됐습니다. 오픈 AI사의 언어 모델이 접목된 결과인데 노동을 대신하는 휴머노이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전국 24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저녁 7시 화상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직의 뜻을 모은 의과대학 교수들은 파업 결의의 정도를 취합하고 구체적인 행동 시기와 방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교수들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교수들도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로 시작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화여대와 건양대 등이 합류하면서 사흘 만에 24개 의과대학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의 80%를 비수도권 의대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비수도권 국가 거점대학교의 정원을 최우선 배분하고 교수 채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의대생 증원을 놓고 의료계가 들끓는 가운데 의대 정원 배분은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의대생 2천 명 가운데 80%를 비수도권 의대에 배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의 중추 역할을 맡길 지방 거점 국립대에 증원 인원을 최우선 배분할 계획으로 이들 대학 의대들이 서울대와 연구대 의대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수도권 미니의대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 최소 2배 이상 증원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지역 인재 전형으로 정원의 60% 이상을 뽑고 국립대 병원 육성과 계약형 필수 의사제 도입으로 지역 의대생이 혜택을 받으며 공부하고 수련한 뒤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근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지역에 역량 있는 병원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을 육성하고 의대 증원에 맞춰 교수 채용도 앞당깁니다. 교수 채용 공고 시기를 예년보다 넉 달 정도 앞당겨 내년 1월까지 교수 채용을 마무리한 뒤 신학기 수업부터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떠난 의과대학 캠퍼스는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유효한 휴학기를 낸 의대생만 6천 명이 넘어선 가운데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나서서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또 정부는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의료계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을 통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조 교육부 장관도 연이틀 의대를 찾아 수업 정상화와 의대생 복귀 설득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빠른 법의학적 증거 수집이 필수지만 최근 전공의 진료 이탈 장기화로 곳곳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일선경찰서에 뿌린 공문입니다.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진료 축소로 해바라기 센터 증거 채취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과 병원, 정부가 협력해 만들었는데 무엇보다 빠른 증거 채취가 핵심 역할로 꼽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출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폭력 피해 흔적이 입안에도 남았다면 음식도 먹지 않고 도움받는 게 좋다고 권고할 정도입니다.
병원 안에 센터를 마련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춘 이유입니다. 그런데 YTN이 확보한 공문을 보면 서울에 있는 센터 4곳 가운데 3곳이 의료계 파업으로 증거 채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센터 2곳은 아예 검사가 불가하고 한 곳은 오전에만 가능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증거를 채취할 때 일부 민감한 신체 부위는 반드시 의사의 처치가 필요한데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등 의료진이 부족해지면서 차질이 생긴 겁니다. 지연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우려해 경찰과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 해바라기센터에서 검사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인계할 수 있게 병원 3곳을 선정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지정된 은평 인정병원에는 찾아오는 성폭력 피해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한 달에 한 건 올까 말까 하던 증거 채취 문의가 최근 2주 사이에만 4건으로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키트가 모자랄 정도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뭐 그런 거를 제한해서 환자를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당직이가 수술 등에 투입되는 등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의료 공백 속의 성폭력 피해자는 몸에 남겨진 증거가 사라질까 조바심내며 또 다른 병원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공중보건의들이 상급 병원에 파견된 가운데 이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사 커뮤니티에는 파견 공보의와 군의관을 상대로 진료 거부 등 태업을 조장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파견 공중보건의 명단입니다. 이름만 일부 가려진 채 진료 과목의 현재 근무기간, 파견된 병원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공보의들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커뮤니티 3곳에 게시된 건 이달 초.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 100여 명을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하기도 전에 누군가 명단을 유출한 겁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을 유출한 사람이 누구이고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에 나선 경찰은 강제 수사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보의와 군의관에게 진료를 거부하라는 진료지침 게시글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할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아직 신고가 접수되진 않았지만 이미 수사 중인 전공의 지침글과 비슷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에서 군의관과 공보의에게 강제로 일을 시킬 권한이 없다며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말라는 지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경찰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은 소환조사 이틀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고 두수호 홍보위원장도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다시 한번 경찰을 찾았습니다. 고발장에 근거한 저의 죄목이 전혀 사실무근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지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도 추가 조사를 앞두는 등 전공의 의료 공백 사태 관련 수사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륙 곳곳의 대기질이 크게 악화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주말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이 뿌연 먼지에 갇혔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먼지 속에 건물은 희미하게 형체만 보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불청객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겁니다. 충남 공주시 탄천면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세제곱미터당 79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경기 광주 곤지암도 73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두세 배 이상 높았습니다. 제주도와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으며 이번 고농도 현상은 주말까지 지속된 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은 주의보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을 가능성도 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외출 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토요일까지 이어진 뒤
일요일부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일본 동부 후쿠시마 현에서 오늘 오전 0시 14분쯤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 경고는 발령되지 않았고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도호쿠전력의 오나가와 원전 등 인근 원전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쿄전력은 절차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진행하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수동으로 중단시켰습니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위한 세 번째 도전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몇 분 만에 폭발한 앞선 두 번의 시도와는 달리 지구 궤도 비행에는 성공했지만 대기권에 들어오며 분해돼 계획했던 바다 입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힘차게 하늘로 솟구칩니다.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한 우주선으로 지구 궤도 시험 비행 세 번째 도전입니다. 우주선 높이만 50m, 자유의 여신상보다 크고 아랫부분에 슈퍼 헤비 로켓 길까지 합치면 높이가 121m나 됩니다. 지난해 두 번의 발사가 모두 몇 분 만에 폭발하면서 보기 어려웠던 우주선 장착 카메라 화면이 선명합니다. And passing supersonic, so we're now moving faster than the speed of sound. Getting those onboard views from the ship cameras. 최고 시속 26,000km를 넘기며 지구 저궤도라는 200km보다 높은 고도 234km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48분 동안 지구궤도 비행에 성공했지만 대기권에 다시 들어올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Oh man, we can see the heating on those flaps as we're starting to re-enter the Earth's atmosphere. 꼬리 쪽에서 시작된 화염이 커지더니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화면이 끊겼습니다. 계획은 발사 65분 후 인도양 착수였지만 비행은 그보다 짧은 약 49분 만에 끝났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그래도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We haven't heard from the ship up until this point, and so the team has made the call that ship. Has been lost. So no splashdown today. But again, just it's incredible to see how much further we got this time around. 미항공 우주국 나사의 빌 넬슨 국장은 소셜 미디어에서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축하한다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큰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겠다는 나사의 프로젝트로 스타쉽은 오는 2026년 프로젝트 3단계 임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AI를 이용해 인간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요구받은 일을 인간처럼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됐습니다. 인간의 명령을 이해하며 도움이 되는 작업을 파악하고 수행하는 로봇의 능력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서범국 기자입니다. 무엇이 보이냐는 사람의 질문에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답합니다.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먹을 걸 달라고 하자 사과를 살포시 집어 넘겨줍니다.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사람이 사과를 지목하지 않아도 테이블 위에 놓인 물체 중에 사과가 유일한 식품이라는 점을 이해한 겁니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도 논리적으로 대답합니다.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스타트업 피겨 AI가 ChatGPT 개발사 OpenAI와 협업한 로봇의 시연 영상. 인간의 명령을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작업을 스스로 파악해 수행하는 로봇의 능력에 네티즌들은 충격적인 기술 발전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겨 AI는 2022년 테슬라와 로봇 전문 기업인 출신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앞서 오픈 AI 등으로부터 우리 돈 9천억 원 가까운 투자금을 유치한 상황. 앞서 피겨 AI에 자극받았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최근 두 발로 사람처럼 걷는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하는 등 휴머노이드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먹거리인 인공지능 AI 시장에서 실제 노동을 대신하는 휴머노이드가 현실화되면서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경쟁사에 비해 생성형 AI 개발 분야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애플이 캐나다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다윈 AI를 인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애플이 올해 초 이 스타트업을 인수했으며 수십 명에 달하는 연구원 등 다윈 AI 직원들이 애플의 AI 사업부에 합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이자 캐나다 온타리오주 워털루대 AI 연구원인 알렉산더 웡도 이번 인수에 따라 애플의 AI 조직의 디렉터로 합류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워털루에 기반을 둔 이 스타트업은 제조 공정 과정에서 부품을 시각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해 다양한 분야에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 중 하나는 AI 시스템을 더 작고 빠르게 만드는 것으로 클라우드에서가 아니라 기기에서 AI를 실행하는 데 집중하는 애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요즘 같은 이른 봄철 도로에는 움푹 파인 구멍인 포트홀이 정말 많습니다. 인공지능 AI로 포트홀이나 약한 도로 부분을 미리 찾아내 신속히 보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종균 기자가 서울시의 포트홀 저감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봄철 해빙기 작은 구멍인 포트홀로 도로가 누득입니다. 특히 올해 1, 2월 강수량이 예년보다 이례적으로 많아 포트홀도 두 배 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포트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 타이어 파손 등으로 자칫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버스와 택시 2,000대에 인공지능 AI 포트홀 자동 탐지 시스템을 달았습니다. 주행 중 자동으로 포트홀을 찾아내 바로 도로 포장 부서에 전달합니다. 특히 도로 파손이 심한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중심으로 고강성 조립식 콘크리트로 포트홀을 보수합니다.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여기다 끼우는 개념입니다. PC? 예, PC입니다. 다 한 스판이 6m입니다. 3m, 6m짜리 스판을 현재 지금 한 8개 정도 깔아놨습니다. 혼자서도 한 개의 포트홀을 5분 안에 메울 수 있는 포트홀 전문 보수 트럭도 도입합니다. 기존 포트홀 복구 작업보다 5배 빠르고 작업량도 3배나 많은 하루 100곳까지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가 되고요. 그걸 분석해서 현장에 출동하는데 뒤에 보시는 저 기계차가 사람이 처리하는 속도의 한 3배 정도 빠르게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매년 도로 포장 상태를 전수조사해 포트홀로 인한 시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의 가공식품에 이어 딸기와 한우 등 신선식품까지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 쉬인 등의 공습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데 알리바바 그룹은 투자를 더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관 K베뉴입니다. CJ제일제당과 햇반, 비비고만두, 농심의 컵라면까지 판매합니다. 가공식품만이 아닙니다. 논산 딸기와 강원 한우, 통영 장어까지 우리나라 토종 신선식품이 즐비합니다. 요즘 물가도 너무 비싼데 이렇게 싼 가격에 한국에서 바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중국 앱이라도 전혀 찝찝하지 않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알리는 식품에서도 초저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입점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광고도 지원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삼양식품과 대상, 풀무원도 입점을 검토 중이고 오뚜기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리가 계획 중인 한국 물류센터 건립까지 이루어지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물류센터지면은 지금 일주일 걸리는 중국 해외 직구가 여기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이틀 만에 도달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강력한 그 파워를 지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싼 알리로 넘어갈 확률이 높죠. 이런 가운데 알리 모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은 우리나라에 1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 판로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겁니다. 알리바바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순 없어도 한국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알리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 폐업은 급증했습니다. 4년 전 4만여 건이었던 폐업 건수가
지난해는 8만 건에 육박할 만큼 급격히 늘었습니다. 특히 패션 관련 온라인 쇼핑몰이 많았는데 지난해 2만 4천 건이 넘었고 올 들어 두 달에만 7천 개가량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이커머스의 전방위적인 공세 속에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의 대규모 지각 변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유럽연합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강력히 시행하며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가 가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 건강에 위협하는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 차단 조치도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 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은 사교육비는 저출산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었는데요. 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비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21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7만 명, 1.3% 줄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천억 원으로 4.5%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인 2020년 19조 원대로 줄었던 사교육비 총액은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물가상승률 3.6%를 웃돌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7조 5천억 원으로 8.2%나 늘면서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의대 열풍과 킬러 문항 배제 논란으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교육 의존도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2023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2007년 출생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되게 지금 출생한 수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안 받는 학생을 포함해 전체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천 원으로 5.8% 증가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고등학생 다음으로 높았고 사교육 참여율도 86%에 이르렀습니다. 사교육 참여 학생들만 놓고 보면 고등학생 한 명에 74만 원에 이르렀고 서울은 1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사교육비는 소득이 높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많았습니다.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는 300만 원 미만 가구의 3배가 넘었고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은 하위 20%의 2배 가까이 썼습니다. 자율적 학습을 목적으로 한 EBS 교재 구입 비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유아와 재수생의 사교육비 지출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AI가 탑재된 인간형 로봇의 등장으로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생산성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거나 더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도구로 활용될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AI 기술의 오남용을 막는 규제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키기도 했죠. AI와의 공존이 우려가 아니라 풍요와 이로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갖가지 노력은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